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자협회 소속 지디넷코리아의 김양균 의학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한국과학기자협회의 도움으로 국제분쟁과 인도주의 위기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팔레스타인 물부족으로 인한 인도주의 위기 상황을 다뤘던 것에서 이번에는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인도주의 재앙을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 현지에서 국민적 저항을 잔혹한 방법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의료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사망하고 고문당하고 체포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인도주의 재난 상황을 설명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사단법인 아디의 이동화 팀장님과 국제민주연대 나연필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얀마 군사 독재가 1962년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민주화 세력 NLD가 집권을 할 때까지 자그마치 53년 동안 독재가 이어졌고 그 사이에 그 8888 항쟁이라고 부르는 1988년 민중항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2열 진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지지부진한 시간을 보내다가 2015년에 이르러서야 NLD를 중심으로 한 민주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이번 쿠데타 이후로 6년 만에 사실상 문을 닫게 된 거죠. 다시 군부 독재를 회귀한 셈인데 현지 사정은 어떤가요?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현지 사정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쿠데타 이후로 시민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시민들이 어쨌든 군부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CDM이라고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협조하지 않는 거죠. 현재 군사 정부에. 또 이런 쿠데타 또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경제 상황도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얀마 통화인 자시 너무 폭락하고 있고 또 외국과의 교역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생필품이 굉장히 좀 모자란 상황. 거기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의료 위기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어쨌든 지금의 군부에 계속 좀 저항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다간 정말 이제 국가 어떤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군부는 사실상 반 쿠데타 세력, 아까 전에 시민 불복종 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2015년도에 이제 그 민주 세력이 집권을 했다고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그 집권이 사실 완전한 집권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 당시에도 헌법을 보면 사실 권력에 반은 군부가 여전히 특히 이제 군사권, 군수통수권, 권력의 핵심이라는 군사권은 군부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민주 세력과 군부 간의 어떤 불안한 동거 체제가 계속 유지되다가 결국 이제 군부가 또다시 2019년도에 이제 NLD가 압승을 하자 총선에 압승을 하자 이제 위기를 느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쿠데타를 성공시키지 않으면 자기들의 어떤 이제 앞으로의 존립이 더 이상 유지되지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군부 나름의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어쨌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나연필 사무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경제 사정, 그 다음에 생필품도 구하기 어려운 사정,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사실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일 것 같아요. 사실은 2월 1일 쿠데타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내려진 조치가 이제 통행금지가 돼요. 그래서 거의 2월 10일부터 거의 6월까지 야간 통행금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많은 시위가 있었었고 그 시위를 이제 진압하고 유혈로 이렇게 압력을 누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다 보니까 이 통행금지 조치를 통해서 사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묵하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야간 통행금지가 확대되거든요. 이게 6월달부터는 코로나가 겹치면서 오후 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아예 밖을 나가지 못하겠거든요. 나가게 되면 이게 체포가 되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거나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은 학교를 문 닫았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밖에 없고 여성들은 이제 밖에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안보의 위협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나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미얀마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부유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어떤 뭐 물품들을 머리에 이고 주변을 나르면서 이게 경제활동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는 거예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미얀마 현지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30일 기준 이제 미얀마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가 52만 명이 넘고요. 누적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2만 명이 육박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군이 의료용품을 압수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런 군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일한 것 같아요. 의료서비스 무력화시키겠다. 국정감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6월달에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성명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국정감사 의사회가 지원하는 진료소에 시위 참여자를 치료하지 말라는 명령을 보냈대요. 그리고 응급실에 있는 병상을 치워라. 그리고 부상자를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는 부상자를 군이 통제하고 있거나 군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명령을 받고 이제 지금 의사회에서는 그 진료소를 폐쇄를 시켰대요. 이게 도저히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폐쇄를 했고 이제 현재는 이제 작은 이제 의료팀만 남아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얀마 의료 현지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치료소가 닫아버리니까 소위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료소가 문을 닫기 시작을 하면 미얀마 의료 시스템이 이제 크게 이제 뭐 이제 국립병원 같은 게 공립병원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쪼개져 있는 민간 의료나 지역 사회에서의 뭐 지역 의료소 뭐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데가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위에 있는 상급 병원들은 통제가 되고 하급에 있는 민간 병원들이 문을 닫게 되고 밑에 있는 이제 치료소마저 문을 닫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장의 질병에 대한 치료를 못 받는 문제도 있지만 HIV나 결핵, 뭐 C형 간염과 같이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소위 치료를 못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이제 그냥 정말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특이한 점은 군부의 탄압에서 의료진들, 의사와 간호사들, 그다음에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공격, 체포, 구금, 때로는 사망까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권을 위한 의사회, 그러니까 PHR이라는 국제 인권 기구가 있는데 인권 단체가 있는데 이들의 내용을 보면은 2월 1일 쿠데타부터 9월 30일까지 미얀마 의료에 대한 공격이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보면 살해된 의료진이 29명이고요. 그리고 체포된 의료 종사자가 210명, 병원 공격 87회, 그다음에 부상당한 의료진 40명 등등등. 왜 하필 의료진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는지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의료 행위가 위협당하면 결국은 그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난필 사목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쿠데타 이후에 벌렸던 CDM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CDM 운동이라는 게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인데 그 가장 핵심으로 나섰던 분들이 이제 공무원, 교사, 의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 의료라는 어떤 이제 국가의 어떤 행위죠. 중요한 아주 기능인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쿠데타를 반대함으로써 사실 그게 미얀마 시민들이 봤을 때도 아 교사나 의사는 뭐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일단 교육을 받고 또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존경까지 받는 직군이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CDM에 나서면서 이제 군부에 반대를 하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거죠. 이들을 제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들이 이제 가진 어떤 그런 파급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급력들도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 이들을 제압하지 못하면 우리가 쿠데타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의료진들에 대한 공격을 했던 전략적인 측면이 있죠. 당연히 코로나 상황과는 또 별도로 시민들이 부상당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할 때 의료진들이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민분들 도와주셨어요. 단순히 불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료진들이 이 반쿠데타 활동에도 적극 지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시민분들이 병원을 못 가는 거였고 왜냐하면 병원에는 군부가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군부가 장악하는 병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CDM에 참여한 의료진들이 직접 막 마을을 투니하면서 주민들을 의료 서비스를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또 꼴보기 싫은 거예요. 시민들이 자기들이 장악한 병원에 와서 이렇게 해야 좀 통제도 되고 뭐 그렇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도 이제 군부 입장에서는 이게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 의료진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네바 협약이라고 통칭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전시 중에도,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전쟁을 레이저 할 때도 발사한 부상자 치료나 아니면 의무 요원들 뭐 운송이나 치료 행위 자체를 하게 해야 된다. 공유시설 안 된다는 게 사실은 국제 인도 법이 정한 내용이고, 지금 미얀마 공군은 이제 아예 이런 뭐 국제법 뭐 다 어기고 있죠. 일단 이제 직접 시위를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CDM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진료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아버리거나 이런 분들한테 어마어마한 협박과 압박이 와요. 어찌 보면 군부 입장에서는 시위 자체도 위축을 시키지만 이러한 뭐지 전반적 엘리트 집단들한테도 직접적인 위해를 가해서 사람들한테 아니 전반적으로 저항한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준 전략인 것 같더라고요.